안녕하세요. 영통 베이비하우스 진석군입니다. 오늘은 스완두 마리5 차량에 설치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에 앞서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바가 있죠. 차량을 조금 여유로운 공간으로 이동 주차해 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저희가 이제 공원에 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문을 이렇게 활짝 열어두고 설치를 하는 게 좀 더 편리합니다. 물론 이 조금만 열어놓고 사람이 들어가서 설치를 해도 됩니다만 혹시나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밀었다가 문콕을 내는 그런 아찔한 상황이 없어야겠죠. 그리고 조금 아무래도 지하 주차장이 좀 좁고 답답할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좀 넓은 주차 공간으로 이동 주차를 하시고 설치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꼭 카시트 주변, 설치가 될 카시트 자리 주변에는 이물질이 없도록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카시트가 아이 안전에 직결이 되는 제품이고 그리고 2차 사고가 유발되지 않도록 꼭 주변을 청소 깔끔하게 해주시고요. 물론 제품에 이물질이 끼거나 주변에 뭔가 있더라도 치울 수도 있고 지금 영상을 보시면 설치가 굉장히 쉽습니다만 좀 귀찮고 또 만지기도 좀 미루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처음 설치할 때 최대한 깔끔한 상태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좌석을 이렇게 밀어 놓으시는 것도 조금 더 편리하게 설치하기에 좋습니다. 영통 베이비 하우스. 자, 본격적으로 스완두 마리5를 설치해 볼 건데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아이소픽스를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소픽스 옆부분에 있는 이 고리에 엄지손가락을 넣으시고 바깥으로 잡아당기면 이렇게 살짝 레버가 튀어나오는데요. 레버를 이 엄지손가락으로 당기면서 앞쪽으로 이 아이소픽스를 밀어주시면 이렇게 아이소픽스 늘어나는 게 보이죠? 이렇게 앞쪽으로 늘려주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설치할 수가 있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늘려주신 후에 다음으로 앞쪽에 있는 서포팅 레그를 최대한 90도에 가깝게 바깥쪽으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소픽스 설치해 볼 건데요. 지금 설치하는 차량 같은 경우는 양쪽 아이소픽스가 플라스틱으로 또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 카시트에 아이소픽스 앵커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저절로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카시트를 양쪽 아이소픽스를 조준해서 갖다 밀어 넣어주시면 이렇게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레버 부분에 초록색 인디케이터가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카시트를 차량에 밀착시켜 줄 건데요. 카시트를 아무 부분이나 잡고 안쪽으로 밀어주시면은 카시트가 밀려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최대한 타이트하게 카시트를 밀착시켜 줄 건데 힘이 좋으신 분들은 그냥 카시트를 밀착해 주셔도 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서포팅 레그나 베이스 부분을 잡고 왼쪽 오른쪽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카시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해주시면은 양쪽 아이소픽스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더 타이트하게 밀착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소픽스를 다 밀착시켜 주셨으면 앞쪽에 있는 서포팅 레그에 회색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서포팅 레그가 늘어나고요. 서포팅 레그가 지면에 충분히 무게가 실리도록 길이를 조절해 주시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옆에 인디케이터에 초록색 화면이 들어오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포팅 레그를 설치할 때는 너무 과하게 힘이 들어가서 이 베이스 부분이 뜨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완두 마리5 같은 경우는 체크해 줘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이드 임팩트 버디라고 하는 부품이 있는데요. 이 부품은 딱 카시트에 하나만 들어있고요. 그리고 카시트를 설치했을 때 창가 쪽에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컨버터블 카시트이기 때문에 앞보기 뒤보기일 때가 다르겠죠. 지금처럼 신생아 이너시트가 있고 뒤보기를 사용한 시기에는 아기 기준 왼쪽 누워있는 아기 기준의 창가 쪽, 즉 지금은 왼쪽이겠죠. 왼쪽에 이렇게 돌려서 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반대로 지금은 물론 이너시트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보시죠. 이렇게 앞보기를 하는 상황일 때는 아기 기준에 오른쪽에 지금 창가가 있겠죠. 반대쪽에 장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쪽 어느 쪽에 설치하든 상관이 없고요. 꼭 아이가 타서 주행할 때 창가 쪽 기준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좋아 보인다. 여기 어디랬지? 수원 영통? 아, 너무 오래 걸리는데? 잠깐! 방문해 주실 필요 없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영통 베이비하우스 추가하시면 전국 최저가로 지금 그 자리에서 비대면 결제 무료 배송 가능합니다.
자, 이제 스완드 마리5를 해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역순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포팅 레그 먼저 해제해 주실 거고요. 앞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서포팅 레그를 위로 살짝만 올려서 이렇게 여유가 생길 정도로만 줄여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이제 서포팅 레그가 너무 힘이 과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 버튼이 잘 안 눌리는 경우에는 한 손으로 서포팅 레그 부분에 살짝 들어 올려서 버튼을 누르면 조금 더 수월하게 버튼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양쪽에 있는 아이소픽스를 해제해 줄 건데요. 아까 아이소픽스를 늘렸던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엄지손가락을 걸어주고 바깥으로 당기면서 또 뒤로 당겨주시면 이렇게 해제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디케이터가 빨간색으로 들어왔죠. 이제 혹시나 카시트를 뒤로 뺄 때 이 아이소픽스가 너무 길게 늘어나 있으면 차량을 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최대한 뒤쪽으로 아이소픽스를 줄인 상태에서 카시트를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스완드 마리5 설치와 해제까지 알아보았습니다.